고 있습니다. 꿉꿉하고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것들이 필요할 텐데요. 오늘 맞붙는 두 팀은 승리라는 단어, 이 하나의 단어가 현재 흐름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 K3 리그 20라운드 청주 FC와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의 경기 청주 종합운동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동익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백현기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상현 감독이 이끌고 있는 홈팀 청주FC입니다. 신민 골키퍼, 이민영, 강영종, 이정택, 홍길동, 권승철, 박승열, 한승욱, 인석환, 문경민, 김재영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자 이어서 원정팀 김승희 감독이 이끌고 있는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의 11명도 소개를 해드리죠. 박태원 골키퍼, 김윤진, 김규환, 박성우, 신재욱, 최영훈, 천지현, 박찬빈, 이관표, 박예찬, 서명원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지난 경기 한 모습을 지난 시즌에는 보였지만 이번 시즌에는 조금은 원정에서 강한 모습을 김승희 감독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오늘 경기도 대전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의 20라운드 전반전에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검은색 유니폼의 청주FC, 오른쪽 흰색 유니폼의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포터즈들도 정말 엄청난 그 열정, 네, 그리고 응원을 선수들에게 매번 보내주고 있는데요. 오른쪽 측면 떨어졌습니다. 넣었는데요! 벗어납니다. 살짝 벗어납니다. 천지영. 자, 역시나 시작하자마자 이 대전한국철도 이 측면 쪽에서 유효한 장면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여기서 공격적인 오버래핑이 성공을 했고 떨궈주는 장면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3-1가지로 최다 실점 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양 팀이 최다 실점 공동 2위, 아 대전이 공동 2위를 거두고 있는데요. 네. 공간으로 넣어줍니다. 박승열 슈팅!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도 박승열 선수가 순간적으로 이 공간이 나오자마자 왼발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청주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대전의 수비진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이런 강력한 슈팅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확실히 이 박승열 선수가 목포에서 보여줬던 그 파이팅이 청주FC에 합류를 하면서 중원의 그 열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일단 주도권은 약간은 뺏기고 있습니다만 대전이 이관표 선수가 볼을 잡은 순간 청주의 압박도 무서워요. 네, 이제는 한 번에 앞쪽으로 연결이 됐고요. 왼쪽 측면 권승철 뒤쪽으로 내줍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잡아놨어요. 넘어집니다. 네. 반칙 선언되지 않습니다. 자, 높은 위치에서 바로 압박 가져갑니다. 자, 순식간에 한번 청주가 몰아붙여봤는데요. 네. 자, 여기서 권승철 선수의 이 과감한 시도가 일단은 먹혀들었고요. 네. 이 터치가 조금은 길었습니다. 네, 조금 크로스가 무게중심보다 뒤쪽으로 왔죠. 박스 안쪽에서 치열한 몸싸움과 함께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고요. 네. 박승열 코너킥 반대편으로 길게 띄워줍니다. 슈팅! 빗맞습니다. 좌전 뒤쪽에 막하는 선수가 아무도 없었어요. 네. 자, 의도적으로 그곳을 노렸거든요. 네. 박승열 선수의 킥이 뒤쪽으로 정확히 전달이 됐고요. 네. 자, 스윙을 한번 가져갔습니다만 네, 이정택 선수 빗맞았습니다. 돌파 시도 가운데로 내줍니다. 박승열 이번에는 오른쪽을 선택. 강영종 띄웠습니다. 아, 안쪽. 네. 골키퍼에게 그대로 전달이 됐습니다. 자, 지금 대전이 순간 끊어냈습니다.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역습 기회. 천지현. 아, 네. 공간으로 서명원 쫓아갑니다. 서명원 가운데 찍어줍니다. 아, 좋아요. 박살쪽. 아, 탔지 않습니다. 천지현. 지금 서명원 선수가 사실 직감적으로 이런 패스를 넣어준 거거든요. 네. 안쪽으로 천지현 선수를 딱 한순간 바라보고 넘겨줬는데 아, 여기서 쉽지 않은 바운드였습니다. 네. 바운드를 맞추지 못했었던 천지현 선수였고요. 네. 그래도 이 공격 쪽에서 이 동료 선수들과 작업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천지현 선수가 오른쪽 윙어입니다만 자, 또 났어요. 자, 꺼냈어요. 아, 그 장면 공간이 있습니다. 잡아놨습니다. 야, 슈팅! 권승철의 슈팅은 벗어납니다. 아, 지금 슈팅 자체는 일단은 약간은 디딤발이 애매하게 맞으면서 높게 솟구치고 말았습니다만 네, 앞쪽에서부터 이 전방 압박을 굉장히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청주FC의 순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방 압박을 통해서 슈팅을 가져갔어. 좋은 골키퍼입니다. 가운데로 갑니다. 박승열
가운데로 밀어줬어요. 박스 안쪽 넘어집니다. 굉장히 아쉬워하는 권승철 선수입니다. 아, 지금 권승철 선수에게 패스를 전달할 때 박승열 선수가 노룩 패스를 한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워낙에 기습적인 패스가 연결이 됐기 때문에 자 청주 입장에서 아쉬운 찬스가 흘러갔습니다. 저 공간에서 저 공간을 바라보는군요. 야, 지금 정말 창의적인 패스가 들어갔는데 네. 권승철 선수가 마지막 순간에 넘어지는 장면에서는 파울이 선언되지 않았네요. 땅을 치며 아쉬움을 표현했었던 권승철 선수입니다. 자, 지금도 일단은 무산됐긴 했습니다만 지금 천지현 선수의 영리한 움직임이 한 차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청주 FC의 공격 앞쪽 공격입니다. 문경민인데요. 문경민 막힙니다. 다시 한번 뒤쪽에 또 한 번 막아냅니다. 6탄 방어를 보여줍니다. 태전한국 철도 축구다. 야, 지금 문경민의 1차 슈팅이 막히긴 했습니다만 제차 들어오는 한승욱 선수의 찬스도 워낙에 완벽했거든요. 네. 자, 이 장면에서는 김규환 선수가 막아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슈팅. 아, 네. 자, 지금 최용훈 선수로 보였거든요. 아, 김윤진 선수였군요. 네, 지금 김윤진 선수가 한 골을 막아냈어요. 청주고요. 네. 대전이 끌어냈습니다. 역습 기회. 아, 잘 끊었습니다. 올라옵니다. 돌파 시도합니다. 오른쪽에 많은 공간. 강영종. 감아줍니다. 자, 뒤쪽으로. 여기서. 아크 장면 슈팅! 한승욱! 이번에도 역시 왼발 한승욱 선수의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1-0. 네, 역시 청주는 한승욱의 해결사입니다. 앞선 장면에서 완벽한 찬스를 놓치면서 다소 아쉬운 장면이 있었는데 여기서 흘러나온 볼을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왼발 슈팅으로 꽂아 넣었네요. 직전에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이 한승욱 선수의 슈팅을 막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곳으로 정확하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네, 앞선 장면보다 훨씬 어려운 장면에서 또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한승욱 선수고요. 네, 지금도 강영종 선수의 크로스가 굉장히 정확하게 연결됐기 때문에 네, 세컨드 볼 찬스도 매끄럽게 또 전달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정말 빠르게 끊어서 나왔고 이 크로스가 일단은 막혔습니다. 네, 상당히 좋은 슈팅으로 선제 득점을 기록한 한승욱. 올 시즌 한승욱 선수는 저 위치에서 많은 득점을 기록하네요. 그렇죠. 워낙에 또 왼발에 자신이 있는 선수고 지금도 쉽지 않은 바운드에서 정확하게 임팩트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던 상황이잖아요. 네. 자, 추가 시간은 모두 다 지나갔고요. 자, 이렇게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2022 K3리그 20라운드 청주FC와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의 전반전 1-0으로 청주FC가 앞선 채 마무리됐습니다. 내년의 K리그2를 암시하는 그런 폰트로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 흰색 유니폼의 대전한국철도축구단, 오른쪽 검은색 유니폼의 청주FC입니다. 경기를 보게 된다면 이 홈팬들 앞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대비가 굉장히 잘 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인석환 그대로 슈팅! 높게 떴습니다. 묵직한 한 방을 보여줬던 인석환 선수입니다. 역시 인석환 선수는 오른발 킥력이 한 방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중앙 그리고 측면까지 소화를 할 수가 있는 자원이고 네. 이렇게 공간이 열릴 시에는 호쾌한 중거리 슛 능력까지 갖고 있습니다. 필코 3점 청주 만세 또 이렇게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오히려 네. 페이크가 됐어요. 안쪽 투입합니다. 자, 슈팅! 네. 아하! 서명호 선수의 슈팅은 벗어납니다. 자, 지금도 오랜만에 대전한국철도가 오른쪽 박성호 선수를 필두로 하는 공격이 먹혀 들어갔거든요. 네. 그리고 인석관 선수가 넘어지면서 좋은 찬스가 만들어졌던 대전이고 서명원 선수의 슈팅은 일단은 빗나갔습니다. 어려운 자세에서도 슈팅을 가져갔던 서명원 선수입니다. 쪽에 무게를 더 두고 있습니다. 가슴으로 이정태 짧게 연결. 자, 지금 압박이 통했습니다. 박사 쪽 들어왔습니다. 박성우. 오른쪽 측면 불철 되면서 신민 골키퍼에게 안깁니다. 이렇게 공격진들이 바뀌었을 때의 장점 중에 하나죠. 네. 득점력도 물론 또 굉장히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압박 강도가 다시금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대전 입장으로서도 전방 압박을 전반전처럼 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감아줍니다. 반대편이에요. 여전히 박스 안쪽. 김민균 돌아섰습니다. 잡아놓고 올려 차로 나왔어요. 헤더 여기서 줍니다. 다시 한번 연결 슈팅. 네. 지나갑니다.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대전입니다. 자, 지금 공격 리듬이 살아나고 있는 대전입니다. 가운데 내줍니다. 멀리서 슈팅. 야. 벗어납니다. 김규환의 슈팅입니다. 다 지금 네. 역시나 이 김민균 선수의 화려함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김민균과 방찬준, 송수영 선수까지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체력적인 여유가 있거든요. 네. 뒤쪽으로 박승열, 한승우. 자, 지금 김인성은 오른쪽 윙어로 출전을 하고 있고 김재영이 왼쪽으로 왔습니다. 김재영이 감아줍니다. 자, 여기서 막아냈습니다. 박태원의 엄청난 세이브입니다. 와, 여기서 박태원 선수의 세이브가 나오네요. 지금 김재영 선수가 완벽하게 김인성 선수가 침투하는 타이밍에 정확하게 맞춘 크로스를 올렸거든요. 네. 자, 김희성 선수가 아쉬움을 온몸으로 표현했습니다. 와, 저런만 하죠. 지금 김희성 선수 입장에서도 정말 들어갔다 싶었을 텐데 여기서 박태훈 선수가 이 골을 막아냅니다. 계속되는 코너킥 상황. 자, 오늘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은 왼발로 감아줍니다. 휘어져 갑니다. 펀칭. 아크 정면. 박승열. 박승열! 어허, 정면입니다. 아, 여기서 이 박승열 선수의 슈팅 한 방이 있거든요. 흘러나온 상황에서 수비가 정돈되기 전에 박승열 선수가 쿠키한 슈팅 한 차례 시도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비에 접근이 있었습니다만 아랑곳하지 않고 오른발 슈팅을 가져갔던 박승열 네. 선수. 청주FC 대각선 방향. 아, 좋아요. 또 한 번 김희성이 잡습니다. 김희성. 김희성 돌파. 김희성. 김희성 잡아놨습니다. 아, 여기서 김희성인데요. 슈팅! 김희성! 벗어납니다. 네. 김희성의 원맨 플레이. 자, 지금 김희성 선수가 직접 공간을 만들어 놓고 반대편 포스트로 정확한 슈팅을 시도를 했는데 아, 살짝 빗나가고 말았네요.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 거의 청주FC의 모든 공격은 김희성 선수로 시작됩니다. 네. 김희성 선수가 이렇게 한 번에 계속해서 대전한국철도축구단 높은 점유율을 가져갑니다. 김윤진 그대로 슈팅! 막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바운드 신민 골키퍼가 쳐냈습니다. 네, 김윤진 선수가 슬금슬금 올라와서 직접 오른발 슈팅까지 연결을 했는 대전의 3백 모두 올라와 있고요. 붙여줍니다. 떨고 났습니다. 방찬준 박스 안쪽 띄워줍니다. 자, 박스 안쪽! 자, 지금 이관표 선수에게 굴절이 된 것 같은데요. 아, 지금 이관표 선수가 순간적으로 박스 안쪽으로 침투를 굉장히 잘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관표 선수의 발을 맞고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박찬빈 선수의 크로스. 아하. 아, 네. 인석환 선수가 걷어낸다는 공이 오히려 이관표 선수에게 결정적인 기회로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대전이 사실 득점도 아쉬운 장면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청주의 수비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잡아놨습니다. 결정적인 세이브 신민 골키퍼입니다. 지금 완전히 들어가는 궤적이었는데 신민 골키퍼가 거의 날아오르다시피 한 슈퍼세이브를 펼쳤습니다. 자, 지금 엄청난 슈팅이 이관표의 발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한 두 템포 빠르게 왼발 슈팅을 가져가 봤던 이관표 선수였는데 이것을 또 반응을 해낼 집중력을 양팀 모두가 가져갈 필요가 있겠고요. 태클 피해냈고요. 띄웠습니다. 네. 김민균 돌아섭니다. 김민균 넣어줍니다. 자, 연결이 됐어요. 또 한 번 벗어납니다. 아, 방찬준 선수가 정말 잘 돌고 그리고 반대편 포스트를 정확히 잘 노렸거든요. 네.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에 무게중심이 조금 무너지면서 정확한 슈팅까지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또 신민 골키퍼도 경고카드를 받습니다. 추가 시간은 모두 다 지나갔고요. 네. 자,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청주FC의 레전드의 마지막 순간 5경기만의 승리로 장식하는 청주FC.